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면 되는 노력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말을 축소하면 인생이라는 게 운명이냐 노력이냐, 그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보면 운명도 좋고 노력도 좋으면 1등이겠죠. 제일 안 좋은 건 운명도 안 좋은데다 노력도 없고 안 좋으면 그거는 4등입니다. 문제는 참 운명은 좋은데 노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참 운명은 안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면 어느 게 나을까? 후자다. 사실은 운명이 더 좋다 할지라도 노력에다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운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노력만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릴지라도 답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고스톱을 칠 때 운칠 기삼이라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운이 일곱이고 기술이 셋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운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운명이 일곱이고 노력이 셋이다. 물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서 꼭 맞는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늘, 하나님 운명을 탓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인명은 재천이다. 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하늘의 책임인 것 같은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하시는 게 아니고 땅에 사는 네가 선택하라는 것.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마. 이게 아니고 네가 선택하라는 것. 땅에 있는 네가 초이스 하라는 겁니다. 가릴 선, 가릴 택. 여러 가운데,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으라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먹든지 말든지.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꼭 복과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자, 탕자 비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탕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달라는 자식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 작은 애들이 각각 나눠 주었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아들이 또 한 가지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요 진짜 잘한 게 돌아온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 내 선택의 결과다. 다 나의 선택의 결과다. 시작.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째째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예. 뭘 해서 중매라는 것도 그렇잖아. 야, 그 여자 괜찮지 않니? 야, 그 남자 괜찮지 않니? 그래도 다 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지. 아, 얘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째째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든 결국 내가 뭘 하는 거요. 그럼. 야야, 한잔 하러 가자. 안 가? 그러면 되지. 그래, 가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대. 아, 이 자식이 술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에이, 째째 여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쨌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요. 아멘. 자, 두 번째. 잘못된 것이 회개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만 있는 큰아들보다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이 더 잘 된 거 있죠. 이거를 세상에서는 전화위복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야, 나갔다 오면 말이오 아버지가 더 잘해주신대. 그리고 나가면 그런 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나갔다 온 것을 잘해주는 건 좋지만 나갔다 오면 잘해준다고 나가는 것은 뭔 말인지 알지? 그런 놈을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태권도에서 2단 엽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한번 돌려와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참 목사님 나 오늘 신경골 봤어요. 내가 눈 떠보니까 교회 앉아 있네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슨 갈등이 있었던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교회당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 말하고 뭐라 생각하든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은 최고로 선택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많은 분들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 중에 오늘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꼭 교회에서 뵙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선택을 지방으로 한 거예요. 에, 오늘 이 자리로 선택한 여러분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이 말씀을 대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셨고 여러분은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는지. 자, 이제 그 선택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시겠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삶의 차이가 너무 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삶의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가니까 바로 한절 지나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여러분 저런 말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긴 역사 속에 보면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냥 잠깐 살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두 사람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반전될 수 있을까? 잘 살고 못 살고 차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잘 입고 못 입고의 차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잘 먹고 못 먹고의 차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잘 죽고 못 죽고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니 그 차이가 너무 큰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 있잖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까짓 거 10년, 80년 별거 아니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시작. 그러면 10년 좌우하는 것까지 그 10년 지나서 10년 지날 것도 없어. 그냥 뭘 샀는데 잘못 샀으면 또로 사면 돼. 돈 벌어서 그까짓 거. 예. 그런데 영혼은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택해라는데 나사로는 생명을 택했지만 부자는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했더니 벌써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부자 같은 선택하지 말고 누구 같은 선택을 하라고? 나사로 같은 선택을 하라고. 할렐루야. 응.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과 그냥 새 사람의 가는 길이 과연 같을까요? 살아서도 다르지만 죽어서도 다릅니다. 저는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많이 있고 못한 것도 아쉬운 것도 많은데 그중에 내가 진짜 잘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 믿은 겁니다. 내 평생에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오늘 여기 올 수도 없고 올 리도 없고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아버지가 물려준 유전을 받아서 술에 쫄아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젯밤 너무 마셔가지고. 그럴 확률이 내가 볼 때 좀 있어. 왜? 그게 세상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르니까 아,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아유 살아서도 다르고 죽어서도 다릅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선택 하시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좋은 선택, 천국 가는 선택, 좋은 선택이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옥합을 깬 마리아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지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선택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보세요. 세상의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과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 이야기만 딱 보면 마리아가 잘못된 일 하는 것 같고 가룟 유다가 옳은 일 하는 것 같아. 말만 들어보면. 왜? 예수님은 지금 발에다가 향유 붓고 낭비하고 있고 가룟 유다 말에 의하면 그럼 팔아서 구제하자 그거요.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제는 좋은 거잖아. 거기다 대고 또 조금 성경 지식 좀 이렇게 보태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거늘. 하나님께 구워주는 구제를 해야지. 도대체 향유를 갖다가 발바닥에 부숴놓고 머리털로 씻는 이 꼴은 무슨 꼴이냐. 얘기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만 말이 전달되면 도대체 그 마리아하고 예수는 무슨 관계냐. 이제 그 다음에 한 번만 가면 그 애기가 바로 그게 예수의 애기였다 이렇게 막. 그런데
이거 하나는 참고하고 얘기하세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심판 때 그 말을 심문한다.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동치미 녹화 뜨면서 야 진짜 뭐 비난의 소리도 조금은 있지만 나 거기 앉으실 때마다 마음에 막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기 꼭 나와서 얘기해 줘야 된다. 왜? 내가 얘기 안 하면 그 얘기 할 사람이 없어. 그게 뭐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거짓,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은 모른다. 그게 뭐냐? 진실이다. 세상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진실은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아냐? 금방 알아. 며느리가 밥을 태운 것과 딸이 태운 것 보면 금방 알아. 며느리가 밥을 딱 태워보세요.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그게 사실입니다. 거짓. 얘는 매사가 이래요. 거짓말이요. 매사가 그러지는 않아. 그러면 진실은 뭐냐? 딸이 밥을 태워보세요. 그러면 친정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진실입니다. 세상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세상은 사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수원 거짓말이요. 오죽하면 자기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을까?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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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자, 지금 마리아가 가룟유다 예수님의 평가 볼래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고 가룟유다 한 얘기.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것이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결정이 된 줄 아세요? 선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번째, 그냥 말만 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은 안 해보겠습니까? 목사가 가는 길과 스님이 가는 길이 과연 같을까? 아무리 말을 이렇게 할라 해도 목사는 그냥 목사고 스님은 그냥 스님이더라고요. 스가 아니요. 네. 스님은 님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해놨더만이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놓으셨어. 네. 목사는 님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기 성향대라 하면 되는데 스님은 님자를 붙일 수도 안 붙일 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스님이야. 그래서 우리도 목님이라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과 부처님이 계신 곳이 과연 같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부처님은 하나님 좌편에 계셔야 되는데 없어 그런 말이. 근데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어느 곳인가 같이 계시지는 않는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누구와 같을까?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 속에 맡겨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우상에 불과한데, 결정적으로 그때 임금이 누구냐? 아합 왕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요즘 말로 목사들은 자꾸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우상 섬기는 사제들은 자꾸 키워주다 보니까 목사의 수는 점점 없어지고 우상 섬기는 사제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인원 대비가 게임이 안 됩니다. 엘리야 목사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제는 850명입니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은 중국이 숫자가 많으니까 다 이겨야 되는데 꼭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4억을 5천만이 축구하면 이긴다니까.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좀 정확하게 알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축구도 4강에 들어가 보고 야구도 4강이 아니라 우승해본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 미국 야구 잘해요. 미국 축구 4강 간 적 없어요. 영국 축구 잘해요. 영국 야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하는지 어찌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볼만 차. 대한민국은요,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렇다고 스케이트를 못하냐고. 아니고, 스케이트도 잘 돼. 그렇다고 태권도를 못하냐. 하하, 나 참 신기해. 여러분, 태권도 9단짜리가 우리 교인이라니까 참. 9단 몰라? 9단? 하이, 안 신기해? 그렇다고 골프를 못 치냐고. 우리는 여러 명 칠 것도 없어. 그냥 몇이 치다 나가면 그냥 우승해버려. 그런데 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은 없나요? 왜? 도대체 뭐? 아니,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들여다볼수록 나는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본당을 꽉 채워놓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또 한번 박수. 결국 불로서 결판을 지차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싹 죽이지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문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옵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물론 시대가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 하나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옳지. 시작. 모든 사람이나 모든 종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듣는다면 그거는 매우 잘하고
존경스러운 일 같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말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칭찬 들으면 그놈은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는 요거도 먹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다시 가져와 볼까요? 나쁜 놈이 좋다고 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나쁜 놈이 나쁘다고 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분들의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세상의 영의 차이인데 요한일서 4장 5절 이하를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 영이 다르다. 진리의 영, 성령이 있고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귀요, 그게 바로 사탄이요, 그게 바로 귀신이로구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옳지 시작. 세상의 영과 성령을 나타내는 증세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꼭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사랑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미움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가득 차 있나요? 미움이 꽉 차 있나요? 다 불쌍하고 돌봐줘야 할 사람인가요? 다 찢어 죽여야 될 것들인가요? 웃는 것이 왜 들킨 것처럼 웃어? 에, 아니 남은 것만 두고 매우간이나 한번 봐봐.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는 뭐 할 게 많아요. 다 하고 좀 늦게 자요. 근데 하시면 보면 또 맨날 늦게 자는 것 같아. 할 일이 많아. 근데 아침에 조금 늦으면 집사람이 여보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은 그랬어요. 고맙다. 뭐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잘못해서 감옥에 간 감옥 중에 제일 힘든 곳이 독방이래요. 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얘기한다네.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계속 6개월을 있어보니까 돌아버리겠더래. 그런데 하나 늦었는데 거기다가 간첩을 늦었대요. 빨갱이를. 그걸 해도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좋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이 양반은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공산주의 성경, 공산주의 성경 매달 하다 보니까 그쪽은 미천이 떨어지더래 이제. 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무궁무진하고 계속.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믿었대야.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시작. 그럼 아우 저 왼수는 왜 잠도 안 가나 몰라.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오.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어디고.
뭐 크게 돈을 안 벌어다 줘도요. 등허리 가려울 때 긁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어디라고. 아이고 목사님 효자손 있어요. 효자손. 그런 걸 자빠졌네 그러는 거요. 아, 효자손으로 긁는 거고 그래도 마누라가 벅벅 긁어주는 거고 갔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냥 효자손이 더 나아요. 자빠졌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하고 무작위로 그냥 사람을 테러하는 사람하고 벌써 선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선택을 잘못한 줄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될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생명의 사랑의 선택이다 그 말이오. 두 번째, 평안을 선택하시렵니까? 불안을 선택하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염려와 유혹이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예, 예. 평안이고 보시고 그냥 돈이나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언젠가 돈도 올 거야. 아멘. 예, 예. 언젠간 돈도 올 거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우리 주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나도 고생 좀 한다고 했는데 고생의 차원이 다르네. 진짜. 예, 그 고생. 나는 떨어져 10번 떨어지 그거는요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10번 떨어지기도. 그런데 그 10번 떨어진 것이 인생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거들랑 힘들다 하지 말고 하하하 하나님이 깡을 키우고 계시네 그거 이겨내는 거요. 기도 응답이야. 하하하 기도에 깡을 키우시네 이렇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긍정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부정을 선택하시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되겠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울의 왕의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 얘기 들어볼래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거라. 그때 성경에는 없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서 성경에는 없어. 그냥 이런 말 하나 남기고 갔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은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습니다 저것은. 이러고 갑니다. 어느 말이 옳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옳지 시작.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뭔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2절도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저 하실 수 있거든 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이. 예. 할 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 볼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하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사세요? 부정적으로 사세요? 나는 이 말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렇게 중요한 줄은 살아가면서 자꾸 물씬 느끼는 거야. 여러분 그냥 뭘 보든지 그냥 눈탱이를 긍정의 눈을 열어서 다 좋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항상 어제도 뭐 모임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말을 듣다 보면 부정적이고 듣다 보면 그거 고치느라고 어제 한 시간 걸렸어. 그냥 꼭꼭 다 집어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근데 몰라 습관돼서. 그럼 안 돼요. 항상 말은 먼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요. 예. 네 번째 행복을 선택하시려면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시려면 로마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잠언 27장 20절 보세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오늘 나는 여러분은 그냥 뭐든지 만족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예. 목사님이 설교를 이쯤 하면 아이고 세상에 너무 은혜로워요 아이고 만족해요 이래야지 같은 설교를 듣거든. 뭐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못해 부흥이는 어떻게 다닌다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오. 여러분 좀 부인이요 밥을 해줬는데 조금 맛이 좀 안 들더라도 여보 참 맛있다 아이고 참 맛있다 예, 한 가지만 맛있어도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냥 맛있다고 그래야지 신나서 밥을 계속 해주지요. 목사님 말씀이 뭐라대 그냥 내놔도 먹을만한데 너는 요리를 해놔도 못 먹겠다 그러면요 여자분이요 알았어 여보 내일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가 해먹든지 그러면 이러지요. 왜 내가 해먹을 짓을 합니까? 그냥 자꾸 칭찬해서 맛있게 할렐루야. 뭐 하여튼 매사가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매사가 그냥요 아내가 샤워를 탁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 확 흔들면서 아름다운 갈색 머리 야 진짜 당신 어쩜 이렇게 머리를 감아도 멋있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야 물 튀긴다 그만 좀 머리 좀 휘날려라 그러면 여자가 미안해 당신인데 머리 이렇게 튀겨서 그럽니까? 쥐랄 물 튀기는데 왜 거기 있어가지고 아니 왜 다 답이 나오잖아 이 답이 번호잖아 그거 맞아요 들려요 그냥 좋게 말하세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골프 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여자가 탁 쳤는데 아주 잘못됐어요. 그냥 볼이 막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나이스, 그건 애인이래. 딱 쳤는데 죽었어요. 이게. 골프라고 이게 뭔 그거는 마누라래. 그러니까 마누라를 애인같이 좀 대해줘봐. 아멘. 나이스 이렇게.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를 선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마귀 이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래요. 여섯 번째, 교회를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으로 감사를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원망을 선택하시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을 꼭 그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하루 오늘 뭘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이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많든 적든 자기 믿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감사하시고 다음날 오늘은 뭘 감사할까? 하나님 이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곱 번을 감사해서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꼭 감사한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네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지 않냐? 네가 지금 건강함이 감사하지 않냐? 너 병원 한번 가봐라. 병원 한번 가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사선해서 세상에.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봅시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지나갔으니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생명과 복을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